시민들이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우리 시회가 잘 알아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시민이 안전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네. 아, 그렇죠. 뭐 첫 만남이 한 20년도 훌쩍 넘었죠. 네, 네. 장상수 의장님을 좀 만나 뵙게 됐는데요. 대구가 요즘 현안들이 많이 있으시죠. 의장님의 생각과 또 의장님의 생각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의장님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한번 네. 찍어보시죠. 예, 예. 아이고 참. 소리가 답이다.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누구시죠? 지금 아, 나오신 분이? 접니다. 네. 아, 네, 네.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한번. 아, 이거. 야, 이것도 QR로 찍으니까. 예, 예. 네, 의장님 보고 이렇게 느끼신 점. 아, 예, 정말 아, 이런 그 기법들이 참 요즘 유튜브도 SNS 많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 미디어가 발전하지만. 이렇게 바로 QR로 찍어 본다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일하고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네, 어떻게 믿음을 주고 있으신가요? 기초에 입각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려한 그런 생활보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네. 열린 이해를 만들어 가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좀 이제 더튼 부상되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조금 염려가 되고 타격도 좀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대치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국익 사업을 다 결정돼서 모든 국토부나 다 오케이 했는 그런 실정에서 그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면은 정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이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오로지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라도 국민이 반드시 질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정말 이런 정부 정말로 원칙을 벗어난 이런 정책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과감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더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의장님 좀 큰 틀에서 이제 최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들이 이제 원만히 좀 해결을 위한 또 시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고 또 의장단이 했을 때 제일 먼저 행기 코로나 감염병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아. 또 상수도 물 문제 때문에 상수도 물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하고 공공한 특별 추진위원회 그 세 가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대구가 코로나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때는 하루에 741명이나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때는 뭐 의료 장비 시설 모든 게 부족해서 네. 그 진짜 안타깜깜할 때죠. 사실 그 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루에 741명이 나왔으니까 네. 대구가 그나마 이렇게 이제 K방역의 선두 주자로 이렇게 롤 모델이 돼가는 그런 시점이고 네. 물 문제 이건 사실 우리가 국민이 물 먹는 문제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물 문제만큼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국민이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물인데 그걸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대구시 의회 입장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게 이 통합이라는 거 이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정책입니다.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거의 통합해도 거의 천도를 옮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0년 대기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100년을 내다본다면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모든 것이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우리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잘 풀이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 밑에서 아까 같이 동단위부터 주민자치부터 해가 구단위 뭐 저렇게 해가 시도민들이 알수 있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가 뿌리가 튼튼할수록 이렇게 올라가야 행정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고 잘 되는 거지. 지금 어떻게 하는 역비례가 이렇게 우회수 어떻게 행정적이 해서 이렇게 밑을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간을 좀 두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년 선거 전에 하겠다. 뭐 1년 반 만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되 좀 그런 거를 진정성 있게 하나 둘 이렇게 팩트 있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다면 대구시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공론화위원회 하기 전에 시나 도나 행정의 그 능력 또 데이터 또 여론 이런 걸 아까 같이 각 동단위까지 각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체들하고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공론화위원회 던져놓고 연구 용역 대경 영분의 용역 뭐 하고 하면 실제로 시나 도나 이런 영역들이 거의 다뭐 실패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의장님 지역구는 어디시죠? 저는 그 동구 그 지금도 동구신가요? 동구 지금 저 동대구 열세권하고 동촌 유원지 그런 좀 신천 1, 2, 3, 4동 효목 1, 2동 지역구가 제가 그 지역입니다. 동구에 지역구에 가시면 엄청들 다 좋아하시죠? 예. 아마 제가 거기에 지역구에 한 54년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요즘은 또 아파트가 많이 지어서 그렇지. 전자에는 뭐 집집마다 이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도 알 정도라고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서로가 온기를 느끼면서 인정 있게 하는 그런.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법이 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의회 어쨌든 뭐 인사권 독립에서부터 뭐 다양한 이제 경호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었는데요.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맹점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그나마 그 전면 개정이 되는 때 겪고 이제 꼬리표를 뗐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지방 재정도 지방 분권이 돼야 되고 세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돼야 되는데. 할수 있도록 하는 지방 분권의 제도를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더 화합의 정치가 여기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위로의 격려의 말씀, 또 못다 하신 말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경제에 쪼달린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가려면 그나마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함께 했다는 그런 덕분에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의 30명 한분한 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그런 대구시로 시민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